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값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밥상 물가도 불안해지는 모습인데요. 네, 마트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네,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시장에서 느껴지는 더운 기운도 상당한데요. 계속된 폭염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으로 무더위가 농산물의 생육을 부진하게 해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 16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비자 가격은 6,806원으로 평년 대비 1,30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무와 배, 시금치 등 농산물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배추고 뭐고 배추 한 포기도 막 너무 비싸요.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금치 가격은 한 단에 6,000원, 백오이도 킬로그램당 6,000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안성 한우농장 등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며 축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도 여전한데요. 정부는 8월 하순 이후 소고기나 돼지고기 공급 여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정부도 밥상 물가 관리에 나섰는데요. 비축배추, 방출 등 수급 상황 관리와 함께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공행진 중인 먹거리 물가를 잡고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